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 전영섭입니다.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전주 삼천동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사모님이 직접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물도 사고 택배로 전에 니치소일도 이렇게 택배 주문도 하는데 직접 가게도 둘러보시고 직접 심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최대한 대로 직접 오셔서 우리 카메라맨이 꽃기린도 장미부도 하나씩 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천리향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 천리까지 간다는 향기가 천리까지 간다는 속설이 있어서 천리향이라고 하는데 사실 천리까지 못 갑니다. 근데 향기가 너무 진해서 그렇게 저기한 것 같습니다. 꽃이 하얀색입니다. 이 천리향이 약간 핑크빛, 분홍빛 있는 거 있는데 이것은 하얀색 천리향입니다. 하얀색 천리향을 이 마거진 화분에다가 니치수유를 이용해서 잠깐 심어보겠습니다. 항상 심을 때 마거진 데에는 최하로 3분의 1가량 니치수유를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3분의 1가량. 그래서 이번에는 한 3분의 2, 3분의 1가량 이놈을 심어진 잠깐 이렇게 볼게요. 항상 모든 10cm 부분을 오물오물 하고 거꾸로 하면은 통 나와요. 모든 식물은 이렇게.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뿌리들 안 꺼내도 되겠어요. 뿌리를 탈탈 털지 마세요. 이 정도 하면은 뿌리 안 털어도 돼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뿌리를 다 털어가지고 심어서 노랑잎이 생기고 몸살 한다 그래요. 절대 몸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뿌리가 꽉 차지 않고 이 정도면 참 좋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센터 중앙을 이 심어준 높이까지 이 화분의 1, 2cm 밑으로 가기 위해서 중앙을 이렇게 가운데 반뜨득게 지금 포트 심어줄 때는 약간 반뜨듯이 않았는데 이 상태에 심을 때는 반뜨득하게 니치수유를 갔죠. 그래서 이 가상으로 또한 니치수유를 다 채워줍니다. 니치수유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심는 거 간단한데 어려워 하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심어보면은 쉬워요.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신문지도 깔고 이렇게 가상을 눌러주시고 가운데도 살 눌러주면서 통통 치면서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멀리서 오셨길래 제가 서비스로 니치수유를 그냥 해드리고 그냥 심어드리고 그 다음에 화분값만 이 화분값만 그것도 저렴하게 좀 상태가 그렇다고 해서 저렴하게 해서 자 이렇게 심어 놓고 이렇게 하면 다 됐어요. 이 정도만 해요. 일단 위에다 마사 올려놓은 분들도 있고 지혜롭게 사모님이 아까 막대기를 꽂아봐서 안다 그래요. 맞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항상 꼽아놓고 이렇게 빼보면 알 수가 있고 흙 표면이 이렇게 물을 서서히 주면은 물을 빨아들이는 흡음력 썩지 않게 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흡음력이 줬을 때 커피색 초콜릿 색깔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한 3분의 1 정도 된 것 같으죠. 이제 서서히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화초 식물들 반려 식물들 키울 때에 배수구 없는 화분에 이렇게 심을 때에 물도 안 빠지지만 영양분도 안 빠집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도 계속 설명했지만 썩지 않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니치수일이 물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활등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데 물받이도 없어도 되고 이렇게 분갈이 시기가 길어지고 깔끔합니다. 이렇게 색깔도 이쁘지만 지금 굉장히 이렇게 됐죠. 위에다가 마사를 깔아도 되지만 마사 깔기 뭐 하면은 그냥 이런 DP 첨경물 돌 같은 거 앞에가 어딘가에 앞에 첨경물 돌 같은 걸로 이렇게 DP 포인트로 하나씩 올려주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외로우면은 하나를 더 놓아주세요. 그냥 하나가 외로우면은 앞뒤로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 안 넣는 거하고 보기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반려식물 키우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